저기 서비스입니다. 저는 달팽이를 번식시키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아빠가 이제 통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이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여기 웬 달팽이 한 마리가. 많이 갉아먹었구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옮기고 이쪽으로 치우고. 그걸 그렇게 풀어도 되나? 응. 얘네들이 살아나오나? 응. 흙냄새. 기름이 없죠? 여기 흙에. 골고루 펴야 돼. 아빠 이제 물 어쩔 수 없게 물 해가서 펴. 달팽이 안 죽게 살살 펴봐라. 달팽이가 죽었을라나? 그니까 살살. 죽을까봐 걱정이긴 해. 누르지 말고 살살 옆으로 펴기만 해. 알았어, 살아 나오겠지? 몰라. 이제 근데 흙에. 웬만하면 달팽이를 위로 올려주는 게 좋지 않나? 달팽이들은 아니, 오래 좀 올라온다. 나온다. 올라와. 물이 너무 많다. 아니, 좀 멀리 그러면 가봐. 물 냄새가 나잖아. 안 난다. 집안에서 키울 건데. 아니야. 이렇게 죽여야 되고. 달팽이는 습진 데 산다. 자, 이제 나뭇잎 갖다 올려줘야죠. 달팽이는 오만 거다 먹나? 아니, 그 이파리하고 일반 야채. 거기 놓지 말고 통째로 들고 오면 되잖아. 타고 올라오는 달팽이 있네. 여기 이파리 하나, 넷, 여덟, 달팽이 하나, 달팽이는 아홉, 하나 보여주지용. 열, 열둘, 열셋, 열넷, 그리고 달팽이. 너무 습하다. 올라온다 이거. 여기 올라왔네. 됐어. 얘들. 여기를 보여주라고. 언니가 달팽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돼? 여기에 대봐봐. 보여줘봐봐. 달팽이 위에 돼? 살살 해야지. 됐다. 애기네. 완전 내 애기네. 그리고 이제 큰애는 어떡하지? 자, 이제 큰애를 한번 봅시다. 큰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몰라요. 안 떼죠. 예, 어떻게? 접착력이 대단하긴 한데 위에 떼노 이거.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먼저 키운 아빠한테. 아빠, 응? 달팽이 키운 경험담 있잖아요. 왜좀 봐? 위에 떼요. 너무 빨판이 저래서 떼지나? 아니 몸통 샀잖아. 그때는. 몸통을 와, 잡아야지. 잠깐만, 이거 떼지는 것 같아. 야, 달팽이 키운 놈이 그걸 무서워. 자, 몸통 샀잖아. 몸통 잘 잡아봐, 같이. 여기요. 아니, 몸, 살. 잘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원나게. 이거 이렇게 해서? 저 아니야, 랩 그럼 해가지고 나온다. 아니 랩 해가지고 아, 요래 그렇게 뒤집으면 돼. 해본다. 이러면 공기 들어가. 공기 안 들어갈걸? 아, 들어간다. 여기 아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빠져나온다니까, 언제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랩을 이렇게 씌우면 구멍 되잖아요. 뽕뽕뽕 하려고. 왜냐면 공기가 이게 들어가야지. 랩이 금방 그거 된다. 아빠 큰 기름으로 금방 헤어지거든. 왜냐면 여기 사이에 공기 다 들어가,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그 공기 가지고 숨통이 안 아, 야, 막히겠어. 안 맡긴다. 요래놈의 작은 것들을 밖으로 나온다니까, 언제나 그래. 이래놈인데. 이 사이로 공기 다 들어가.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쓰는 공기하고. 이러면 다 나온다니까, 언제나. 새로 티 나온다. 아빠 다 키워봤어, 옛날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디서 키울 거야? 제 방에서 키울 겁니다. 엄마의 얼굴은 지금 울상이겠죠? 엄마는 지금 속으로 저를 욕하고 있겠습니다. 욕하고 있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찍습니까? 예. 네. 아니, 얼굴 찍지 말라니까. 풍성한 걸 찍으라니까. 왜? 저 달팽이 키워서 이제 앞으로 잡아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떻소? 맛없을 것 같소. 아, 여기 거미가 한 마리가 있네요.
거미는 괜찮아. 거미 여기 안쪽으로 들여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냅둬 냅둬. 거미도 자연의 일부야. 그렇긴 해요. 거미가 기가 앞세. 뚜껑 그리다듬 안 돼. 색이 다 나온다. 딱 완전히 그려네. 자, 거미는 이제부터 달팽이와 한 쌍을 이룰 겁니다. 그럼 도련변이 나타난 거 아니야? 잘 키워보세요. 저 달팽이 이름을 뭘로 할까요? 많아서 모르겠네요. 그거는 다음 편에. 오케이.